하늘궁 이르대담 276회 구독과 좋아요, 공유하면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Right now. 자연은 혼자서도 살아간다. 그러나 인간은 두 명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천지는 세 가지가 돌아가면서 존재한다. 안티와의 교류는 차단해야 한다. 백궁에서는 그것을 전부 체크하고 있다. 어떤 시기가 되면은 안티들에게 어떤 형벌이 일어난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신인이 일반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아야 한다. 죄는 원래 없는 것이다. 역사의 수레바퀴에 탄 것 뿐이다.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죄다. 사이클에 따라 세상사, 인간사 전부 변하는 것이다. 남을 비난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은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남을 안티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안티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문제가 없게 보여야 백궁 가는 사람들이다. 남의 자식을 키운 것이 혈연인 것보다 중요하다.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큰 복이다. 친자식 키운 것보다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전생에 비슷한 업장이 있어 자기 자식이 아닌데도 모르고 키우는 경우가 있다. 인간의 모든 몸은 아바타다. 전부 가상현실이다. 지구의 모든 물질은 백궁의 원료가 모여 만들어진 것이다. 몸은 자신이 아니라 아바타다. 가상이 아닌 것은 인간의 영혼뿐이다. 모든 인간은 안티가 하나라도 있지만 신인은 안티가 한 명도 없다. 나중에 진짜 신이란 것을 안다면 안티가 있을 수가 없다. 태양을 가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다. 신인은 더위다. 신인을 가릴 수 없다. 안티하는 세력은 오히려 더 빛나게 해주는 역할이다. 지구상에는 허경영을 검증할 만한 사람이 없다. 초등학생이 박사를 보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가. 안티들에게 철퇴를 가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안티에게 연락이 온다면 바로 차단해야 한다. 진시황은 의학서적과 주역은 내버려 두고 나머지는 전부 태워버렸다. 분석행위를 한 것이다. 영생과 변화를 빼곤 전부 없었다. 진시황이 찾던 것이 바로 여기 있다. 국가가 쿼터제로 의사예술을 맞춰야 한다. 전공 분야를 바꾸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전부 쉽고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국가에서 어려운 전공을 지원해 주거 대우해줘야 한다. 최면으로 보는 전생은 전부 가짜다. 근데 골상을 보면 전생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뼈는 거의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진화는 곧 영원한 것이다. 가짜 자아는 진화가 아니다. 자아가 감히 신화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다. 귀신은 공간 선택권이 있다. 쫓겨나가도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다닌다. 고르는 사람도 업장이 많거나 귀신에 가까운 사람을 선택한다. 귀신은 하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귀신이 씌었다는 사람은 좋은 것이 아니다.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라!